지금 햄릿증후군의 많은 분들은 혹시 후회를 굉장히 과도하게 싫어하진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 어때요?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횟집을 갈까 고깃집을 갈까 막 엄청 고민해서 아 맛있는 김치 그 해가지고 삼겹살 먹자 해서 삼겹살 갔어 만약에 그러면 아, 횟집 갈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지워야 되는데 먹을 때도 그 생각을 해요. 아, 먹을 때도 그냥 횟집 갈 걸 그랬나 배불러지면 더 심해져. 아 그냥 횟집 뭘 그랬나 그래. 아, 이 생각이 영화 볼 때도 요거 보려다가 이거 보면 보면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 아까 그거 볼 거 아, 이거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지금 햄릿증후군의 많은 분들은 후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후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예를 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더 그렇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예. 자기가 고민해서 해야 되는 기회들이 현저히 예. 적었어요. 네. 아...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니다. 너무 예, 정보가 많으셔가지고 아... 아이들이 선택하고 뭘 원하기 전에 바로 앞에다가 대령해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 피아노 학원 가. 네. 이렇게. 내가 굳이 심사숙고하여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아...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어머머머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네 선택, 네 삶은 네가 선택해 하는데 그게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어... 좋은 선택을 스스로 해보려는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적은 거죠. 대신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났더니 한 번 잘못 선택하고 나면은 너무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아, 불안감. 불안해. 아... 어.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강하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데 사실은 후회라는 건 왜 하도록 고등 동물이 이 기능을 이 뇌가 갖고 있느냐. 다음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아. 아. 와, 그쵸? 그러니까 후회라는 건 엄청나게 고등한 기능이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 네. 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건 어, 저는 제 전전두엽을 안 쓰겠습니다 이런 의지 표현이에요. 후회해야 돼, 후회해야 돼. 오, 진짜요? 저는 메뚜기처럼 살지언정 오, 인간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전전두엽을 쓰지 않겠습니다. 전전두엽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예요. 뇌과학자가 듣기에는 후회 없는 삶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